네, 또 제가 먹은 건 제가 설거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진짜 그럼 나 아니야? 라면 국까지 넣는데 너는 뭐야? 그리고 잠깐 밑판 이걸 봐봐. 예. 오. 아, 섹시해. 지금 있어. 야치다 해서 부족해 we need more we need more to better do we wanna do just and separate and love is hard 지금 하면 되나요? 고! 네 안녕하세요 헛 진행 아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호진이에요 내 먹방은 김치 볶음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재료 소개부터 끝! 제가 이 삼양라면을 고르는 이유는 일단 저희가 이 김치볶음면을 만들려면 면이 너무 두꺼워도 안 되고 너무 얇아도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적합한 삼양라면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부스터에 불을 켜주고 불딱 켜주고 일단 물이 끓을 때까지 냄비를 덮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일단 대파와 베이컨을 먼저 썰어서 먼저 볶아줘야 됩니다 최대한 아, 이렇게 쓰려면 약간 설렁탕에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이거는 살짝 무리인 것 같고 이렇게 사선으로 썰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것도 솔직히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봐요 재료는 잠깐 이러고 이제 손을 씻고 오겠습니다 이제 인덕션에 이거 불을 올려주고 사실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인게요 아직 프라이팬에 열기가 안 올라왔습니다 먼저 베이컨을 볶아줘서 기름을 내줘야 돼요 오 잠깐만 치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데 볶다 보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물이 끓으면 면을 먼저 삶아줘야 돼요 아, 자 조금만 더 볶고 어느 정도 볶아진 베이컨과 파를 자 이제 자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김치를 또 볶아줘야 돼요 이 기름, 베이컨 기름에 원래 김치를 볶아주면 아주 맛있기 때문에 감독님 김치 좋아하시나요? 이게 불이 살짝 약한가 봐요 원래 되게 건조하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나머지 아까 재료들을 다 넣어서 같이 볶아줘야 할 거예요 자, 어느 정도 익었으면
이제 이거를 합치 시간이에요. 자, 이게. 이게 지금 잠깐 살짝 제가 생각한 방향이랑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자, 이때 이제 김치 국물을 조금씩 넣어줍니다. 아, 이거 요리 망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죠? 아, 이거 약간 좀 지옥의 음식이 돼버린 것 같은데. 아, 일단 이게 중간에 간을 좀 봐봐야 되기 때문에. 아, 이게 약간 좀 지옥의 음식이 좀 돼버린 것 같은데, 일단 살짝 좀 비밀의 가루를 조금. 일단 면수를 좀 붓고 마법의 똥가루를 조금 넣겠습니다. 불 올라간 상태에서 네, 저는 믿습니다. 다 맛있게 먹어주실 거라고. 원래 이거 넣으면 안 되는데 지금 좀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한 바퀴 쭉 둘러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를 부셔버렸네. 아이고. 깨를 이게 또 손으로 이렇게 좀 부셔져서 넣어줘야 고소한 맛이 이렇게 배가 돼서. 자, 완성입니다. 이 비주얼을 일단 한번 좀 제대로 찍어주실 수 있을까요? 클릭이 안 돼. 불 꺼야죠, 그렇죠? 완성. 빨리 맞춰. 이거 빨리 제대로 딱 이렇게 클로즈업으로 한번 찍어주세요 한번. 어떻게 나와요? 여기다가 이제 플래팅 해가지고. 아, 살짝 엄마의 비주얼이긴 한데. 지금 이제 먹으면 돼요. 네, 이렇게 상남자의 지옥의 김치볶음면이 완성됐습니다. 자, 사실 비주얼이 조금 안 이쁘긴 하지만 저는 이 팬분들한테 꼭 저의 이런 요리를 살짝 뭐 공감대를 형성하는 마음에 만들어 봤는데요. 꼭 한번 이렇게 집에서 같이 만들어줘서 같이 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치나 베이컨이랑 같이 먹어줘야 돼. 혹시 물 없어요? 근데 다 어디 간 거죠? 맛있어? 응? 맛있어? 형님 해볼래? 한번 먹어봐야 돼? 내가 해줄게. 아니야, 내가 먹어. 아, 내가 해줄게. 야, 너는 그래도 좀 파스타 시간. 응? 파스타 느낌은 돌돌 말아서 줄게. 아니, 그럼 교양 안 해도 돼. 아, 너무 큰데? 아이. 그게 아니, 근데 맛있어? 먹어봐야 알아, 이 맛에. 아, 그래? 응. 아까 맛없다는 거. 아니, 네. 먹어봐야 알아. 아. 아! 아! 뭐, 이거. 먹어보고.
아, 일단 아, 조금만 줄여줘. 조금만. 아, 야, 네 입에 들어가도 어떻게 하냐. 가. 아마. 야. 야, 이거 어떡해? 야, 포기해. 네, 저의 호진이의 먹방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김치 맛이 좋다.